정말 인터뷰에서 저런 말씀 하셔도 되나? 저희들이야 이제 논평하는 사람들이니까 뭐. 이제 정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조작위원회가 돼버렸다. 이거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것 지금. 대법관이 무슨관이 돼버렸다.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그냥 황교안 후보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더 와닿네요. 정말 참. 오늘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인재 그런 전 의원이 어떻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전후해서 한 번이 아니고 8번씩이나 권순일 씨를 만나냐. 그리고 그 권순일 씨가 그 당시에 선관위원장이지 않냐. 그런데 이 같은 메시지를 며칠 전에 상당히 예언적 메시지를 그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권순일 씨에 대해서 지금 황교안 후보께서 그 페이스북에 논평을 하실 때 논평하셨죠? 야, 뭐 그렇습니다. 예. 이거 이렇게 해서는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. 그걸 이번에 이인재 의원이 보니까 야, 이걸 보통 신중하신 분이고 하니까 뭐 그렇게 아주 과격한 이야기를 하실 분은 아닌데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심각한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했던데, 그, 사실 법조계를 잘 아시니까 판사들이 사람을 잘안 만나죠. 전에는 잘안 만났었습니다. 전에는.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또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. 검사, 판사다 마찬가지.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뭐, 유연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. 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게 무너졌고요. 막 그것이 이번에 권순일, 사건으로 드러났다.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8분 어떻게 만납니까? 특정 사건을 두고. 그거를 이해가 안 되시죠? 우선 뭐 오히려 양식이 있는 법조인들 같으면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. 잘 만납니다. 아는 사람일수록 사건 생기면 안 만납니다. 안못 만나고 만나죠. 전화도 안 하고요. 양식 있는 변호사들 그렇게 합니다. 뭐 의심이 되는 이런 사건이 있는데 만난다는 것부터가 우선 말이 안 되는데 단기간 내에 뭐 그렇게 8, 9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, 앞으로? 잘못 들었습니다. 그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만나가지고, 김만배 씨, 화천대유의 어떤 소유주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8번 만나는 게 기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? 예. 그런 걸 막, 그런 걸 덮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 것을 그냥 덮을 수 없었던, 있겠느냐? 예, 없던 일을 덮을 수 있겠냐, 이야기. 이거는 그럴 수가 덮어질 수가 없습니다.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관련돼 있고 여러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돼 있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는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덮을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큰 죄를 범했을수록 빨리 자백 또는 자복하는 것이 그래도 치명적인 더큰그 망신을 당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권순일 대법관 거쳐서 또 선관위원장까지 했는데,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. 부정선거 참 정치인으로서는 선택해서 제기하기가 힘든 그런 이슈인데 그것을 이제 제기하셔가지고 많은 그런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많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그 아주 강한 이미지, 견고한 이미지, 올곧은 이미지 그런 것을 투영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투쟁 성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. 말씀이 잘안 들렸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슈를 더이 선택하셔가지고 참 선택하기 힘든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, 저 양반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, 올곧은 사람이구나, 반듯한 사람이구나,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켰는데
지금까지 이제 해온 그 투쟁 성과라고 할까요?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저는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은 오래 해왔습니다. 늘 이제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지내왔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국민은 가장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국민을 이길 정치는 없습니다.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가 있다면 뭐 그건 정말 옛날에 아주 독재 시절이나 또는 파쇼 시절이나 뭐 이럴 때나 가능했을까? 지금은 이제 막 그런 것도 불가능하고요.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부정선거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이기는 못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를 막겠다는 것이고요. 그것은 이 부정선거를 막는 것으로부터 나아가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또 이제 선거하고 연결해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의 바탕이긴 하겠죠. 그렇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제대로 된 처리에 달려 있다. 제대로 잘 처리 못하면 정말 우리 미래 없는 겁니다. 제대로 잘 처리가 돼야 그나마라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결국 사도보다는 정도가 정치의 길이다. 이런 생각합니다. 그 황교안 후보님은 글을 잘 쓰세요. 글을. 글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그냥 단아하게 짧게 글을 잘 쓰시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오늘 또 새삼스럽게 말씀도 참 잘하네요. 인용할 만한 오늘 이제 하신 말씀 중에서 이제 하도 이제 인터뷰 집중하다 보니까 표이 쓰시는 이 그런 의구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집중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참 제가 부정선거 이슈를 거론하는 것은 표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표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. 아주 멋진 말입니다. 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. 그 말씀도 참 인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해서 아주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정도를 걷는 겁니다. 정도를 걷다 보니까 부산물로서 그냥 지지도가 올라가더라.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. 저희들이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인생살이를 보나 사업가들도 이렇게 그런 이런 평전이라 이런 것을 제가 몇 건 집필 해보게 되면은 요령을 뿌렸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자신이 모시는 고객들에게 제대로 보필을 하는 것을 노력하다 보니까 부산물 바이프로덕트로 나중에 돈도 벌고 사업도 키우더라. 그게 이제 황금 룰인데 살아가는데 이제 그게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깨져가지고 정말 이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분들이 정말 그런 눈치를 보고 표를 계산해서 침묵하는 그 말씀 이제 제가 드리다 보니까 이 화천대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신문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화천대유 사건을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게 이 의혹을 받는 그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다루는데 저런 관심의 100분의 1 정도만 4.15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을 다뤄줬으면 나라가 반듯하게 살 건데 참 아쉽네. 왜 이렇게 그런 사건을 토론에서 말씀하셔도 언론들이 잘 보도를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없으십니까? 이건 과거에 없었던 일입니다. 과거에 없었다. 과거에 없었던 일인데 지금 이것도 나는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기가 찬 일이죠. 언론이 뭘 잘못 보도했다고 그냥 그걸 압박하고 무슨 종편을 허가를 내주네 만에 이러면서 사실은 이게 언론을 겁박하는 게 아니라
국민을 겁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자기들 말 잘 듣는 그런 언론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 데다가 무슨 뭐 그 뭡니까 사장단 이런 그 경영진을 완전히 물갈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? 그 사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그 사회의 리더가 되고 뭐 그래 눈치 봐야 잘 되는 세상이 돼 버렸으니 이게 뭐 너나 할 것 없이 참 남 탓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거 뭐 문제 원인 분석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계속 비정상의 정상화, 정상 국가를 만들자고 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모든 적폐들을 다 이거 원상 회복하면 그러면 우리 정상 국가 되는 겁니다.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면 정말 분노가 정말 치밀는데 자제하겠습니다. 네.